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시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얘기했고 9절 마지막에도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들과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준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을 놓고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껍데기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목전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그들이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5절, 6절 말씀에 하셨을 때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과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그들이 신은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을 말했어요. 또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것의 끝부분이 바로 6절 끝에 나옵니다.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신의 산에 이를 때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 그곳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하면서 그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복과 저주의 주권자 그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길 원하시고 저주를 주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29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지난 40년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40년 동안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며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종교 중에 어떤 것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믿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신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 나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분만이 하나님 곧 우리의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록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심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신명기 29장에 말한 것처럼 언약의 말씀으로 주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여호와란 뜻은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주가 될 수 있는 분, The Lord, 우리의 주, 우리가 주라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시는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주라 부를 수 있는 분이 되어지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의 언약은 어디서 맺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맺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졌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얻지 못함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은 다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늘 신명기 29장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은 오늘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바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을 받기를 원해서 했지만 결국 이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복과 저주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던 언약의 성취가 우리는 본자가 되었습니다. 못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본자같이 알고 믿고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단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갈 수도 없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던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안주의 주가 되어지심 그리고 만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방언을 말하고 어떤 통변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희귀한 느낌을 갖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이고 그것 외에는 다른 구원으로 길을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거를 지키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뭔가 예수를 믿어드리려고 노력하고 뭔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노력하고 또 정말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 그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아서 뭔가가 많은 은사의 이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중이 절에서 정말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아서 뭔가 자기를 정말 수양하고 수양해서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점쟁이들 앞에 가서 점을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묻고 구해서 하는 거나 점쟁이 앞에 가서 내가 점치는 거나 그렇게 본다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 똑같단 얘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정말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듣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본 그들에게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깨닫는 마음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받고서도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많은 이적과 보적을 봤어도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듣는 게 허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고 출애굽을 할 때는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걸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 그들의 통과하는 과정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육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쯤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많은 집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들이 주의 일을 하고 은사가 있으면서도 뭔가 육적인 은사로 그것을 보고 육적인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그 앞장에 가보면 성령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성령의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13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도 육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해석하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하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신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에도 이 예언을 했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들어서 바로 그들을 잠시 동안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을 멀고 귀는 막혀지게끔 허락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하게 하신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동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은 율법만을 받는 상태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다 복음을 받고 다 깨달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냐? 아닌 거예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것처럼 그들 중에도 아직 말씀을 육으로 받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육으로 받고 이것을 영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말씀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으로 뭔가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아니면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신학계에 올 때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자기 전도사라 그래요. 부르심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목사 한수 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그래서 하려고 해요. 주님이 이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들어서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귀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이 듣게 하신 것을 정말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밭 중에 첫 번째 밭, 길가 밭에 대한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서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먹고도 열두강주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그들의 초점은 먹는 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시고 나서 그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배에서 오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남은 떡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시는가? 그랬더니 그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풀어서 잘못 가리키고 있는 이것을 너희가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을 그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느냐? 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육적인 눈으로, 해결되지 않은 육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고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모든 여정을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는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찾아서 우리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들은 떡을 주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주지 않았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6절에 말씀했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취해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만약에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면 그들에게 밀가루를 정말 바리바리 싣고 나오게 했을 겁니다. 보리를 바리바리 싣고 나와서 떡을 만들어 먹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광야에서 보리를 내서 먹게 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만나, 반석을 쳐서 나온 물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먹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떡을 먹게 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먹게 하지 않았어요.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줄 수 있는 그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은 죽었지만 내가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저 십자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이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하지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복음을 듣는다고 말하는데 제대로 된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육체의 것으로 채워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세상에 독주, 독이 들어간 술을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린다. 비틀거린다는 얘기 뭐예요? 똑바로 못 걷고 갈짓자루 걷는 걸 말하죠. 왔다 갔다. 내 신앙이 갈짓자루 걷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왜 왔다 갔다 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적힌 것처럼 환상을 잘못 풀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다고 잘못 풀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스가랴 1장 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어저께도 나눴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3절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에 말씀하신 말씀들은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것을 깨닫고 듣고 보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네 밭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같이 돌이 뽑아져야 되고 길가밭은 뽀개져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부드러운 밭으로 기경이 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돌들은 다 뽑아져야 되고 가시덤불도 다 뽑아지고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져서 정말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듣고 잘못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에게는 그 40년 동안 떡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돼 나와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것만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늘 그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만큼 깨닫고 있느냐, 얼만큼 보고 있고 얼만큼 듣고 있느냐 잘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여기다가 좋은 옥토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말씀이 씨를 뿌리시고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배울 필요가 없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 안에서 보고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